그냥 송편은 쌀로 하고 이거는 감자 썩인 감자 가루로 하는 거니 그 썩는 냄새가 참 고약해요. 그러니 그게 다 울고야지 그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울이잖아. 그래서 또 물을 또 갈고 또 갈고 수백 번 가는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가루라. 이게 하기에서 가장 어려운 떡이라. 옛날 조선인들의 머리가 좋긴 좋아. 썩으면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포트에서 볼을 가지고 물을 적당히 부어서 이제 이 물이 끓으면은 이 밭에 조금 쓴맛이 있으니 끓은 다음에 물을 다시 붓고 따르내고 이제 새물을 부어서 이걸 살 이게 요만큼 해가지고 세 번만 넣으면 적당할 거예요. 이게 뭐 더 달게 먹으려면 더 많이 넣고 또 단기 싫으면 적게 넣고 그건 자기가 맞춰서 넣으면 되니 요 감자가루에도 티스푼 한 반 숟갈 넣어가지고요. 감자가루는요, 끓는 물로 반죽해야 돼요. 이게 손으로 하면요, 처음엔 뜨거워요. 이제 어느 정도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이건 절대로 손으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반죽할 때 보면 이 감자가루에 이제 그 썩힌 냄새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래도 해놓은 맛은 있으니 다구공분도 작나? 골프공만 하잖아. 골프공은 좀 작다 그러면 뭐만 하다 그래나?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적게 하려면 적게. 손자국이 쫙 나야지 맛이 있어 보이니. 옛날에 쌀이 귀할 적에 이런 걸 가지고 추석 같은 데도 쌀이 워낙 귀하니 쌀이 귀하지 옛날에는 엄청 귀했죠. 감자에 잡곡으로 구하니 여기다 이제 물이 끓으면 이 보재기를 펴고 떡을 얹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초보까지 얹어도 되니 뚜껑을 덮어서 한 15분만 찌면 되겠지. 이게 전체 익은 거야. 인전 다 됐습니다. 아, 뜨거워라. 조금 식어야 되는데 이걸로 한 숟갈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다 묻어요. 이렇게.
누군데 괜히 손대지 말고. 잘 됐네. 맛있다. 따뜻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맞아? 예. 옛날에 어른들 해준 그거. 그 하나를 또 먹으려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주려고 안 주려고 하면 가만히 훔쳐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떡이도 맛있어요. 쌀거든. 나는 한 내가 서른 몇 살에 해난 게 조금 더 이상. 귀한 거네요. 안 없어져요. 그거는 벌레도 안 나. 벌레도 아깝고. 옛날 생각하면 못 버리잖아. 맞아요. 응. 못 보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 색깔이 너무 진하잖아. 먹어볼까? 얘는 맨날 어머 아니야. 먹지 마. 아니 안 먹어. 아니 근데 뭐 얘네들은 느낌상 먹어도 돼. 아니 너무 하지 마. 안 해요. 안 해 해로운. 네.
감자 봉생이. 감자 봉생이. 봉생이. 네. 감자 봉생이. 옹심이 알고. 옹심이 알고 봉생이. 봉생이. 아우. 웃네, 웃어. 슬플 때나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며 참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2004년 8월 22일 지안이 쓰셨네요. 와서 그냥 이 마음 했는데 그냥 다 그냥 이 마음이 확 와서 다 왔어요. 아니 기다리세요. 꼼짝마. 우리 갈게요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야 돼요. 앉으세요. 네. 사인 좀 봐주세요. 네. 오늘 14일이에요. 저희도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인데 뭐. 나무들 뒷배경으로 있으니까. 저기가 가리왕산 네. 가봉이에요. 가봉. 가봉이요. 아픈 지가 만 2년, 1년 이렇게 된 사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언니 아픈 것도 충격이었는데 1년 있다 제가 그래서 지인들도 그렇고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 더 이제 건강하자 하는 약속을 하고 사람이 100%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심적인 고통을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하면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아, 회장 너무 인상도 편안하고 좋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기서부터 아리하이하고 회장님 예, 아리하이가 저기 우리도 어쨌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왔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마음 상처도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그 한마디나 웃음이 되게 치유가 되는 느낌? 좋았어요. 모자가 뒤에 여기에 되게 재밌게 나와 사진이. 참. 찍고 싶은 게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 다 예쁘네. 너무 하늘도 예쁘고 하다못해 저 황태 널린 것도 예쁘네. 내내 설레죠. 내내 설레고 밥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낮에 피곤한 줄 모르고 놀았나 봐. 저녁 때 너무 잘 잤어요. 얘들아! 나
얘네 부른 거야. 날라가 내가 저기 무거운 색이 왕창인지 날라갈 뻔했어. 어머 없어졌어 진짜 구름 봐. 오우. 네, 오늘은 안개 속의 산책 같아. 저기 저쪽에서 내리는 사람들 저거 너무 멋있어. 이대로 그냥 너무 좋아요. 바람이 많으면 바람이 많은 대로 좋고, 또 지금 해가 지금 간간이 또 들어오는 곳은 같이 해가 들어와서 좋고, 그냥 너무 좋네. 근데 백신 맞은 것도 한 줄로 딱 한마디로 어떻게 딱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냥 매 순간마다 좋았어요. 복이 많은 1박 2일이네. 임여사님! 나 오늘 너무 드라마틱해서 좋아. 정상에서의 안개. 그게 제일 멋있었어. 그리고 꽃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어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진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과거의 기록일까? 과거의 기록? 지나갔으니까 사진 자체가 과거가 되는 거니까. 시간의 기록? 존재의 이유? 뭐 이런. 근데 왜 슬프지? 일회용컵에 되게 오랜만에 받아 먹네요. 웬만하면 다 일회용컵을 요구하는데 오늘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 카페가 코로나 단계별로 어떻게 다 일회용컵 혹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음료만 주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이렇게 일회용컵을 4개를 주셨네요. 내일부터 2주간 코로나 3단계인데요. 3단계면 사실 지자체별로 일회용컵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거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1단계일 때나 1.5단계일 때나 저는 이제 카페에 가면 늘 노이로제가 일회용컵을 주는 카페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주문할 때 방어를 막 하는 거죠. 내가 다이용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카페에서는 내가 노이로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를 주문하고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마다 다르네. 왜 이 카페는 코로나인데 일회용컵을 주고 저 카페는 다이용컵을 주지? 그러면 코로나랑 컵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 다이용기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트래쉬 버스터즈라는 곳에서 일회용 컵과 살균 세척된 다이온 컵을 미생물의 증식을 검사를 했더니 새 것인 일회용 컵에 20배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잖아요. 이 컵도 컵재로 막 포개진 채로 보관을 참 꽤 오래 하다가 손님이 주문하면 그제서야 꺼내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사실 먼지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일회용, 그러니까 남이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깨끗하다는 환상을 가질까. 오늘 이제 여기가 처음이고 한 세 곳 정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런 그 주문사항 없이 그냥 음료만 주문했을 때 커피를 어떻게 줄 것인가. 다른 카페들도 기대가 됩니다. 에이드 하고요, 민트 초코 칩 스무디 하고요. 네. 여기 두 번째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하는 리유저블 컵으로 준다고 하는 곳인데 문제는 리유저블 컵인데요. 예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공짜로 받은 느낌도 드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컵을 집에 가져가서 몇 번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가볍긴 하지만 내구성이 되게 약해요. 뚜껑 조금 힘줘서 닫다 보면은 금 가서 깨질 수 있고요. 뚜껑이랑 컵이랑 안 맞으면 아마 금방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두 번째 카페 역시 한 번도 저한테 다이온 컵을 사용하겠느냐, 매장용 컵을 사용하겠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셔서 저도 그냥 주는 대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셔가지고 평소에 잘 안 시키는데 자두 에이드라고 시켜봤거든요. 다이온 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딱 받았는데 순간 이거 섞어드세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섞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주셨지 하고 그럼 빨대를 써야 되나 싶어서 제가 긴 스푼이나 이걸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컵을 안 쓰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셔서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좀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6,500원짜리 음료를 정말 이런 걸로 마셔야 되나? 오늘은 이제 섞긴 섞어야 되니까 쓰긴 써야죠. 봐요. 그리고 좀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일률적인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받았던 리유저블 컵에 주셨고 그러니까 음료 같은 것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음료에 맞는 크기 부피에 따른 용기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네. 오늘 참 평소 쓰지 않는 일용품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되네요. 네, 환경부 카페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일용컵은 쓰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딱 내리자마자 카페들이 약간 대응을 한 거죠. 대응 중에 하나가 리유저블 컵이기도 하고 다이온 컵이 하나도 없던 카페들은 막 많이 구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확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세 곳이 뭐 규정이라는 게 따로 없고 한 곳, 두 곳은 뭐 거의 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이곳도 일회용 컵과 뭐 다이온 컵이 반반이고 그러네요.
2019년 4월 일회용 비닐봉투 속비닐 무상 제공 금지. 마트의 채소 코너를 돌아다니다 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이 눈에 밟힌다. 분명 금지되었다고 하던 둘둘 말려있는 속비닐. 사람들은 이 롤백을 뜯어다 이것저것 담는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규제를 하면서 여기저기에 예외를 많이 두었기 때문이다. 당근 등 흙이 묻어있거나 낱개로 파는 과일, 물기가 있는 생선, 고기 등은 어쩔 수 없다면 예외로 두었고 전통시장에서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크고 작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예외가 많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관리 감독마저 소홀해졌으니 사람들은 롤백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것저것을 듭니다.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유선 제공도 문제인데 편의점, 슈퍼마켓, 다이소 같은 가게에서는 여전히 유선 제공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2015년 통계 기준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차지하는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 장 중 25%, 52억 7,500만 장이다.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사용량은 8%인 16억 9천만 장에 지나지 않으니 더 중요한 곳을 놔두고 일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닐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가 확산되자 제과업계나 대형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대안을 내놓지만 안타깝게도 종이봉투는 해결책이 아니다. 싱가포르 난영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색 종이봉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생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80배나 더 높다고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030년은 너무 늦다. 또한 대안으로 나오는 종이봉투나 생분해 비닐봉투 역시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왜 다회용이라는 좋은 것을 두고 일회용만 고집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미국 뉴저지 주정부는 작년 말 최초로 비닐봉투뿐만이 아닌 종이봉투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감한 대응이 부러울 따름이다. 2021년 1월 1일 낱개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금지. 2020년 중순 일부 경제지에서 환경부가 1+1 판매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었다. 이는 환경부의 새 규제 발표를 오해하여 오보가 나왔던 것인데 당초 취지는 마트에서 1+1 행사 등 판촉 이벤트를 위해 제품을 불필요하게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띠지나 고리를 이용해 비닐 사용량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규제에도 예외 조항이 많은데 4개 이상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선물용 재포장, 제품의 적재, 유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였다. 그러자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4개 이상 제품을 재포장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7월 생산되는 물품부터는 3개까지도 과대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는데 마트 현장에서는 여전히 뒤죽박죽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1+1 판매 금지로 알려졌을 때 기업과 소비자 모두 반발이 거셌는데 판촉 행사를 위해 재포장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재포장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은 분명 한 걸음 나아간 것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위해 포장부터 늘리고 보는 행태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